뭐 보고 있어? 오늘 왜 어린이집 안 갔어? 갔는데 여기 와야 돼가지고. 그거 이제 서로 가서 받아서 빠른 등기로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. 오늘이나 내일 아마 이거 임대 넘버가 확정이 날 건데 그게 나와야 넘버를 진행하는 거죠. 아니면 불필요하게 빼고 다시 뭐 자가용으로 돌리기도 그렇고. 맞습니다. 하니까. 5년 만에 뵙네요. 오, 그렇게 오래됐나요? 벌써 그렇게 됐어요. 허가증은 분실하셨어요? 어딘가 있는데 근데 찾지 못해가지고. 주소 바뀐 적 없어요? 아니, 그대로예요? 네. 그럼 전화해보니까 바로 된대요? 즉시라고 써있던데.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자리 비우는 경우도 많고. 아, 이거 임대 넘버가 많이 딸리네요.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래야 그게 확정이 나야 이걸 진행하는데. 그래도 일은 하셔야지. 다 팔아버리면 차가 너무 아깝잖아요. 이렇게 이게 허가증입니다. 넘어가면서 거기 전화해보면서 들리시면 되겠네요. 네. 요즘 계속 일은 하셨어요? 네, 일을 계속 있습니다. 다 하고. 더, 점점 더 안 좋아지고. 그러니까요. 임대 넘버는 지금 회사가 정해지면 확정 나면 원본 들어오고 하면 정식 계약금도 드릴 거예요. 네. 어? 뭐 보고 있어? 오늘 왜 어린이집 안 갔어? 갔는데 여기 와야 돼가지고. 아, 데리고 왔어요? 일찍 데리고 왔어요? 밥 먹고 왔어? 네. 어? 네. 일하는 육아가 더 힘들어요. 맨날 하루하루 전쟁이에요. 그거 이제 서로 가서 받아서 빠른 등기로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. 오늘이나 내일 아마 이거 임대 넘버가 확정이 날 건데 그게 나와야 넘버를 진행하니까. 아니면 불필요하게 빼고 다시 뭐 자가용으로 돌리기도 그렇고. 맞습니다. 하니까. 승보사에 되는 거는 150, 17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운수회사는 좀 더 저렴한 게 예를 들어 연에 170이면 80만 원이 책임보험 이런 걸로 잡혀서 이거는 일시납으로 내고 90만 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지인이 넣을 때 분납으로 내요. 2년에 뭐 문제없이 잘 사용하면 그 계약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. 이제 살 때는 이런 아무 제약이 없었잖아요. 주는 금액도 없고 앞으로는 모빈으로 다 날아가니까 전화해서 좀 귀찮게 막 해요. 근데 연식과 주행거리는 이 차를 사서 다른 사람이 또 영업을 하기는 좀 그래요. 그냥 영업을 하기에는 연식도 너무 낮잖아요. 2004년식 이런 게 금액이 더 잘 나와요. 수출 금액이 이런 게 수출도 안 나가니까. 영업용들은 넘버 위주로 하는 거라서 명의가 변경되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넘버가 진행될 때는 공판을 한번 뜯어야 돼요. 매도용 인감이랑 그거 뜯고 저거 하는데 한 3-4일 정도 그때는 차를 좀 세워요. 3-4일 동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넘버가 뜯기니까. 뜯기면서 개별 넘버는 빠지는 동시에 임대 넘버를 바로 등록할 거예요. 그게 한 3-4일 정도. 운행할 때 이거 지금 앞에다 안 넣고 운행은 돼요. 상관없어요. 이거는 뭐 크게 이건 제약이 없어요. 걸리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긴 한데 뭐 검사하고 안 하진 않아요. 근데 택시하고 뭐 노란 넘버들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. 시청 가셔서 그거 확인하시고 전화 한 통 주세요. 네.